불법 어업 행위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망에 걸려들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했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붙여보세요. 경기도의 한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가 플라스틱 상자에 한가득입니다. 새우와 가물치가 각각 100kg 넘습니다. 강망으로 문제는 포획용 그물인 강망을 쓰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고도 하지 않고 일명진에 통발을 이용해 새우를 잡거나 동료 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 이들도 적발됐습니다. 그냥 노젓는 배가 뜨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동력을 전기가 됐든 휘발유가 동력선을 가지고 이용하시면 안 돼요. 한 수산물 도소매업자는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 잡은 쏘가리를 팔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빠뜨린 거 알고 받은 거 맞죠? 법을 어기면 이제는 안 돼. 그거를 좀 받아내래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주요 4수면을 대상으로 도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 공사와 합동 단속을 실시, 무허가 어업과 불법 어획물 판매 등 15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건중 6건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진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배터리 등을 이용한 유해어법, 어린 다슬까지 잡는 그런 싹쓸이 어업까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어업 행위들을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어획물을 현장에서 즉시 방류하고 불법 어구와 방치 폐기물은 신속한 철거를 위해 도해양수산과에 알렸습니다. 경기 주TV 효창순입니다.